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내 인생은 일평생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풍랑이란 바다와 같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바다는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난 순간,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왜 우는 이유는 즐거워서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 고통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의 밤에 나 혼자 노를 저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배는 바다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조각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다는 성경에 기록된 이 바다의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지형적인 모습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바다 끝과 끝자락을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거리는 14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바다가 직선 거리로 따지면 22km라고 합니다. 대단히 큰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바다는 사방이 사막지대로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열이 30도에서 60도까지 달아오르는 이 사막의 열기가 때로는 강한 사막의 열풍이 바다를 향해서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바다에서 돌고 있는 찬 냉기류가 서로 부딪히면 갑자기 잔잔하던 이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면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를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를 향해서 노를 쳐 가고 있습니다. 모터보트도 아닙니다. 힘들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는 목적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돌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잔잔했던 이 바다가 중간 지점에 갔을 때 큰 돌풍을 만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붙들어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어지럽습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배는 금방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뒤집힐 것만 같습니다. 노도 같은 이 파도는 이 작은 조각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배 같은 작은 이 배는 망망대에 떠있는 이 작은 배는 이 세상의 넓은 세상에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작은 이 가정을 말합니다. 내 가정은 때때로 큰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헤치고 나가려도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붙들고 일어나도 서로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기증을 느낍니다. 어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가정이 때로는 현기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는 정해놓고 갔는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방향 감각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이 배는 풍랑이래 배는 이래저래 파도에 휩쓸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이 내 힘으로는 이미 내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때론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이 자리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느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큰 돌풍을 만나게 되었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전국에는 작은 인민족 면적 안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실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그 망망대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밤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말씀 보면 이때가 언제냐 밤사경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란 말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작은 조각배를 가지고 노를 젓고 가고 있지만 난 하나님 어디로 지금 떠도는지 이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전부 주님이 서시려고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가장 지름 같은 인생의 밤에 작은 조각배를 타고 내 인생에 노를 젓고 가고 내 인생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가 파산할 것 같고 내 가족이 부서질 것 같은 이 현장에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은 다 택함 받았다 했는데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한 가지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주님 제자 되고 아무리 일꾼 삼아도 때때로는 이런 고난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홀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나 심판이 없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모르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사경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조각배처럼 떠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나는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표류하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은 그러나 나를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계시지 않습니까? 말할 때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신다고 낙심하십니까? 절망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말하십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기도를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문자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으니 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버리면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시야로 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데 25절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위. 바다 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피텐탈라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전부 다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해석이 공통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에피텐탈라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밟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짓밟으신다, 짓누르신다, 그리고 정복하다, 심판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 말씀은 이 걸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리타테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니시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말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란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마치 산책하시듯이 거니시듯이 산보하시듯이 그렇게 밟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셨을까요? 밟으신다, 짓밟으신다, 짓누르신다
심판하시다. 그리고 정복하신다. 이 의미 속에 갇혀 있는 오늘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2절에 보면 욥기서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왜 지키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바다를 지키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바다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다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굽니까? 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욥기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바다 속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네가 깊은 물속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근원, 가장 바다 밑바닥에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 네가 다녀 보았느냐? 걸어다녀 보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에 내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사망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바다 속에 네가 들어가 보았느냐? 그 걸어다녀 보았느냐? 거기에 사망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워야단 바다에 거대하고 큰 뱀이 있는데 이 뱀을 가리켜 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그 용을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것은 바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양에서는 용을 존재를 인정합니다. 드래곤이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용이라고 말합니다. 무속인들은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은 저 바다에 가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배를 타고 나가서 거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봅니다. 바닷가에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어디서 죽이신다 그럽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다니엘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첫째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육지 동물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엔 곰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표범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엉뚱하게 육지에 있는 짐승들과 그리고 하늘 날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사자와 곰과 표범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이 사냥할 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핥힙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전부 다 육식동물들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 책에 성경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표범이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사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였던 그 모습이 그대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짐승들이 용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전부 짐승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들이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여기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이 뱀이 마지막 때 와서 용으로 바꿔집니다. 이들이 이 사단이 어디 있냐면 바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일련의 한 사건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는 짓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내리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밟아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 위를 밟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단 마귀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속에 뱀이 있는데, 물속에 용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밟으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신 것은 사단마귀 권세를 짓밟으시고 사단마귀 권세를 심판하시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사건은 뭘 말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지만 사단 마귀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이 장대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으실 때에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임단 이 사건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을 상징하는 이 뱀을 나무에 달아버렸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고난당하는 내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마귀 그 권세를 짓밟으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 주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오고 계세요.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면 이 바다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실 때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나일강을 그 당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우기철이 되면 나일강물이 범람하면 온 도시가 침수되버립니다. 그리고 온 농경지가 다 망쳐져버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일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고 나일강물 앞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절회를 했던, 우상을 섬겼던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상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 군대는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들어갈 때에 홍해바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은 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의 길이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뭘 말합니까? 똑같은 바다 안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 있고
바로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같이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물벽을 만들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나머지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는 물로 수장시켜버립니다. 바다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바다의 의미가, 물의 의미가 전부 물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돼지 2천여 마리 속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돼지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을 바다로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전부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 그 바다에 악한 것들이, 그게 사단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깊은 바다입니까? 그게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뭘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돌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아주 지능적인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말을 듣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원죄는 어디 있습니까?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던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죄를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니 그를 불에 삼킬지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 지옥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권세 가진 자 하나님 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는 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소개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니까 자신도 발을 내딛는데 물을 우리에 걸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성경은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에게 도대체 실감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방향이 환경을 돌아가는 순간에 그 사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 빠져들어갔다는 건 뭘 말입니까? 사단으로 붙들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 보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염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무서움도 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 시선이, 오늘 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로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했는데
그런데 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나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빠져들어갑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염려는 사라져버립니다. 내게는 주님만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은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가 시간 흘러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쇠붙이도 썩습니다. 돌도 썩습니다. 공기도 지금 썩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흙도 썩어버렸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사람도 육체도 숨이 끊어진 순간 다 썩어버립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따라하세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많은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한국교회 이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 여러분이 바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